안녕하세요. 에코동물병원 진료수의사 나승원입니다. 오늘 거북이의 호갈 질병인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거북이가 보통 병원 올 때 몇 가지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가장 많은 건 애기가 밥을 안 먹어요. 식욕부진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. 설사로도 오기도 하고 애기가 기침이나 콧물로 많이 오기도 해요. 애기가 호흡기 질병이 있을 때 보통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콧물. 애기 코에 물방울 같은 게 맺혀가지고 콧물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애기가 호흡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입을 벌려서 호흡하는 개호흡을 하기도 합니다. 보통 보호자님들께서 왜 우리 거북이가 우리 애기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호흡하지 많이 물어보세요. 호흡기 질병이 보통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사람과 비슷하게 애기들이 온도 관리가 사열장 관리가 되질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호흡기 질병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. 고객님께서 집에서 램프를 잘 켜주시고 항상 한쪽 풀좀 나눠가지고 같이 온도 관리 잘 해주시고 애기 건강한 음식 그리고 사육장 밑에 있는 바크라든지 밑에 바닥재질 같은 거 청소 잘 해주시고 사육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리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신데요. 호흡기 질병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. 특히 면역력이 형성이 저하된 1살 이하의 거북이에서는 애기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위독한 그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호흡기 질병이 심한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얘기해보고 애기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애기가 꼭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. 그럴 경우는 꼭 병원에 내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지거북 아이들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설사가 있는데요. 설사는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.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하나 원인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설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. 모자님께서 아시겠지만 유지거북 애기들의 대부분 되게 많은 애기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데 그럴 경우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분변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애기가 기생충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구충제를 통해서 애기가 적절히 기생충을 죽이면서 그렇게 하고 저기 설사가 잘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설사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이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특히 유지거북 애기들은 정말 다양한 야채라든지 그리고 건초까지 먹으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다양한데 모자님께서 깨끗이 안 씻어주거나 아니면 조금 상한 야채를 먹었을 때 나쁜 균들이 증식해서 설사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적절히 밥을 제때 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다운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럴 경우 꼭 병원 내원해 주셔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처치하는 것도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애기를 건강하게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끔 거북이에서 눈을 못 떠요라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애기들이 있어요. 근데 눈을 못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순하게 눈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바닥재 같은 거에 눈을 찔려가지고 각막 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눈을 아파서 못 뜨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뭐 건출증이기도 하거든요. 아니면 그 구조물, 애기가 들어가는 집 쪽이나 아니면 어디에 쓸려가지고 아플 수도 있어서 첫 번째로 눈 자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애기가 전신적으로 너무 안 좋을 때 감염이 워낙 심할 때는 눈을 잘 못 떠요. 그런 경우는 정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 문제가 눈을 한쪽을 못 뜬다든지 아니면 진짜 눈을 양쪽을 못 뜨고 아프면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게 왜 눈을 못 뜨는지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